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균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웃백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 게시를 올렸는데, 아웃백을 갔다 온 사람들만 안다는 굉장히 희귀한 레어템 하나가 있어요. 아웃백 빵인데 아웃백 빵을 여기서 테이크아웃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 불쌍한 아웃백 아다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아웃백 빵을 먹여보고 한번 반응을 볼 거예요. 자, 다우씨 제가 아웃백 빵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아니, 아웃백 빵을 갖고 왔습니다, 다우씨 안녕하세요. 자, 이 향긋한 냄새, 빵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웃백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아니씨. 평가를 해주세요. 뻑뻑해요. 막 다른 맛있다 뭐 그런 표현 없을까? 제가 피곤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뵙고 싶은 맛이에요. 아유, 비싼 빵이에요. 자, 지황씨 제가 아웃백 빵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맛 평가를 좀 해주세요. 평가를 할 것이면 슈크림빵 갖고 왔어요. 내 빵이 무슨 맛 평가를 하고. 아, 지황씨 무슨 맛이 나십니까? 약간 뭐 아웃백 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아, 반죽만 나는. 자, 대웅씨 제가 아웃백 빵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장님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게 아웃백 빵입니까? 파리바게뜨 빵 아니에요? 아웃백이 이렇게 로고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비싼 맛이다. 비싼 맛이다. 왜? 맛이 어떻습니까? 슈퍼에서 빠는 빵인가? 진우씨 제가 빵, 아웃백 빵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먹던 맛이에요. 제가 항상 아웃백을 가면은 네.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항상 빵만 먹고 나오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웃백을 가는 이유는 빵을 먹기 위해서. 이거 근데 밀가루만 나는데? 그냥 저는 다이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 소스가 없어가지고 얘들이 맛을 못 느낀 걸 거예요. 찍어 먹여볼게요. 무슨 맛인가요? 맛있는데? 맛있어. 이제 약간 맛을 찾은 것 같아. 맛을 물어볼 거면 크림 바나나 넣어. 아니. 내 빵을 맛을 물어볼 거면 크림 바나나 넣어. 아니 형 맛. 아웃백 맛? 이제 약간 아웃백 맛이나? 솔직히 이 빵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저도 맛을 잘 못 봤어요. 이거 저도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를 저도 해볼게요. 진짜 미안하다. 야, 빈빵이야. 방역분 그 자체인데요? 아, 소스를 찍어보니까 약간 단맛이 알듯 말듯해. 그치? 우유가 땡기는 맛. 목이 너무 맥혀. 소보로 빵 드세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 목 맥히는 빵 한 입에 다 먹기. 정말 맛있는 척하기 가위바위보. 야! 먹고 맛있는 척 해주셔야 돼요. 어, 장발장처럼 먹네. 그 말이 안 된다. 아웃백 빵 다 맛있었죠? 예. 네.